전에 사놓은 이 외장하드가 안에 M사타 하드가 들어있다고 어디서 봐가지고 뜯어봤더니 진짜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1테라짜리인데 맨날 외장하드 쓰기 300기가밖에 안 써서 아까우니까 이걸 2010년 프로에다가 달아주려고 이거 했어. M사타를 2.5인치 사타로 바꿔주는 뭐냐 이거 케이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있고 열렸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빠져.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테이프는 아마도 필요 없을 테니까 이거를 빼고. 뜯어봐서 여기가 떨어졌는데 띄어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는 칼로 띄어서 아마 이제 이걸 띄면 AS는 물 건너 간 거니까 띄어버리고 미리 하드 데이터는 다 복사해놨어요. 케이스는 나중에 M사타 뭐 1테라 2테라짜리 하드가 엄청 싸게 나오지 않는 한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 다 분해를 해버리고 분해를 해서 뒤에를 열면 안 열려. 여기에 안 나오냐? 안 나오지? 불 뺀 거 있다. 불을 빼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까지 안 풀어봤는데 요 걸쇠를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칼이 어딨지? 칼을 가지고 이를 들어주면 얘가 빠질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나사가 두 개 있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아 찢었네. 찍고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만 얘를 돌려서
떼면 이제 저번처럼 위로 올라올 것 같은 기분인데 안 올라오네. 왜 안 올라오지? 뭐 안 올라온다고 치고 이거 뛰지 않으면 아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뛰어야겠는데 얘를 뛰어봅시다. 이렇게 잘 떨어지는 생각보다 그럼 뭐 그냥 삼성 반도체죠 뭐. 여기 뭔가 시리얼 번호 같은 게 붙어있는데 이건 빼고 여기다 붙여봅시다. 너무 단단히 붙어있어. 시리얼 번호가 아닌가? 번호는 여기 그대로 다시 붙여놓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바깥으로 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를 마저 푸른 다음에 전체를 다 빼서 사가 이게 마지막이니까 요거를 여기 있는 걸쇠를 이쪽에 있는 걸 밀어서 빼고 하면 빠지니까 테이프 밑에가 또 있구나. 열심히도 붙여놨네. 열심히도 붙여놓은 요거까지 떼어내주면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저번은 그런 재질이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사를 꺼내서 큰 나사를 주고 끼워주고 큰 나사를 끼워주고 얘네들은 지워버리고 붙여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위아래다 굳이. 그리고 이 남은 나사들은 잠깐 넣고 얘는 닫아주고 닫아주고 다음에 작은 나사를 여기다가
해서 고정해주면 마치 2.5인치 SSD 같은 2.5인치 SSD지만 마치 2.5인치 SSD 같은 느낌을 이대로 산 것처럼 삼성 거 아닌 것처럼 조여주고 그다음에 요걸도 해줘야 돼요. 뭔가 가이드 같은 건데 맥북에 원래 달려있는 가이드 같은 건데 이걸 내 끝에다 끼워주고 이게 별나사라 그냥 드라이버로 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조여주고 손으로 살짝 조여주고 이거 아닌가? 살짝 조여주고 별 드라이버로 끝까지 조여주고 이게 뭐지 근데? 육각 육각인데 몇 번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보통 세트니까 여러 개 중에 맞는 걸 찾아서 끼면 됩니다. 이렇게 끼고 이게 여기 보면 가이드가 있는데 얘는 그냥 케이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무슨 케이블이지? 여기다가 이제 그냥 끼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주고 이쪽에다가 구멍에다 맞춰주고 이쪽 위에다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드라이버 이게 붙어있어. 하드가 드러내기 힘드니까 여기 옆쪽에 이렇게 원래 붙어있던 건데 띄었다가 계속 쓰고 띄었다가 계속 쓰고 그런 거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드라이버로 줄여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줄여주고 이것도 아들 움직이지 말라고 사실 SSD니까 움직여도 크게 상관없지만 방향이 좁겠지? 방향이 좁았나?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는 대로 넣어서 조여주고 조여주고 끝입니다. 이제 닫아주고 모양대로 놓는다서 별거 없죠? 나사를 놓을 때 모양대로 놓으면 두려울 게 없어.
혹시라도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다시 그대로 풀을 빼놓읍시다. 하나 사였고 이쪽인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닫고 또 이게 아니었어. 여기가 다른 나사라 여기 앞에 나사고 저기 뒤에 나사 더러운 거 아까운 거 띄워주고 안 띄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띄워버리는 게 더 깨끗하겠네. 조여주고 USB 같네. 뒤에도 이게 걸린 데가 어딘가 있었는데 그냥 닫아주고 조여주고 이것도 남은 걸 다 조여주고 아 이거 안 났다. 깜빡깜빡해. 그러면 다시 열고 대가놓고 뜯을 때 뜯으면 되니까 대가는 만들어가나? 기판에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기판에 안 좋을 것 같아. 아, 보이지만 대강 안 열고 싶은데 다시 아 이쪽은 걸림돌이 없는데 이쪽은 걸림돌이구나.
조야 조야. 얘들은 쓰레기는 필요 없으니까 끝이고 얘도 버리고 얘는 끝났고 아까 썼던 사과 드라이버가 PL 1.2mm 별로 삽니다. PL 1.2mm 이거 썼어요. 별로 관심 있는 사람 없었지만 끝. 파일은 미리 복사해놨어요.